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시젠 제가 분명히 예측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또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.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원리일 뿐이에요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제가 어떻게 예상을 했고 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굉장히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. 이것도 제가 한번 좀 추천을 해드릴까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상을 다 끝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언제 어디서 어떤 추천주가 어떤 식으로 나갈 이게 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영상을 다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시젠 올라가고 있는데 시젠 분석에 앞서서 조금 다른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어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죠. 두산 퓨얼셀. 이거를 좀 보실게요. 자,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37,9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시라고 하셔야 된다. 이거 진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4만 1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만 50원이네요. 자, 4만 5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뭐 수익 중이에요. 수익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종목들 좀 크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거 수소 가치도 굉장히 성장성도 있고 굉장히 높아요, 여러분들. 이렇게 뭐 세일 기간 해서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이때 샀으면은 좀 크게 끌고 가시면서 지켜보는 게 맞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만큼 아직까지도 올라갈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, 자, 더 좀비 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자, 10만 4천 원에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것도 오늘 역시나 수익을 충분히 낼 만큼 내서 나왔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뭐 이렇게 수익 내서 나왔다,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, 지금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, 자, 이렇게 보시면은 8,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서 들어갔는데, 이것도 8,000원 이하. 이것도 먹을 만큼 먹고 나왔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뭐 9,160원 이렇게까지 갔습니다. 자, 충분히 여러분들 뭐 수익 낼수 있는 걸로 다 내셨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, 뭐 인증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최근에 방 분위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요. 방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뭐방 분위기 뭐 굉장히 좋고, 자, 지금 뭐방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, 여러분들. 뭐 따로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인증이나 이런 것도 뭐다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뭐 이런 식으로 뭐 인증도 올라오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. 아, 이렇게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편안하게 뭐 하셔도 된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혼자 하시거나 수익 안 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좀한 달이랑 두달 이렇게라도 좀 하시는 게 맞다. 저랑 같이 하시면서 조금 뭐 수익적인 부분도 좀 습관적인 부분, 분명히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거는 매매 패턴이나 조금 포트 자체가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좀 하시면서 저랑 하시면서 좀 진행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좀 수익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걷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입하실 분들은 지금 뭐 이쪽 번호로 지금 성함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뭐 보시면은 2개월 하시면 하루에 7,333원 이 정도인데,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두 달이라도 좀 하시면서 좀 느낌, 감각,
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시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들 좀 TV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시젠이 TV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시젠 돈 많이 벌었구나. 진짜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됐어요. 뭐 시젠이 이제는 TV 광고까지,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마 보시고 조금 웃기셨을 거예요. 저는 이거 보고 조금 웃기더라고요. 와, 시젠이 광고를, TV 광고를, 그것도 지상파에, 이러면서 좀 놀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시젠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 뭐이 재무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, 지금 시즌에서 밀고 있는 게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이제 독감이랑 같이 묶어서 조금 진단을 할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당연히 뭐 매출액은 뭐 작년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, 뭐 2분기 때 이렇게 뛰고 3분기 때도 그래도 진짜 방어 잘했어요. 빠지지 않고. 왜냐면은 코로나 자체가 조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때 한창 그게 달았을 때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잠잠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출, 뭐 3분기 때도 매출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다. 방어를 잘했고, 조금 얘네들이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3분기 매출도 분명히 잘 나올 거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밑에 눌렸을 때좀 매수를 하시면은 좀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 뽑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역시나 이때 잡으셨던 분들, 뭐 출렁이는 거는 뭐 주가니까 출렁일 수밖에 없지만 이때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수익으로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, 제가 또 고점에 계신 분들 이거 바닥 찍는 거 보고 올라갔을 때 조금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러면서 좀 평당 관리를 하시면서 좀 기회가 왔을 때 조금 수익적으로 일단 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다음에 이 밑에서 사신 분들은 좀 아직까지는 좀더 차분하게 지켜보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그냥 시젠 진단 키트다 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좀 차트도 좀 유심히 보시면서 조금 재무적인 것도 여러분들, 제가 지금은 뭐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이것만 보여드리지만 조금 다 뜯어 보셔야 돼요. 뭐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, 리포트들 같은 것들 굉장히 다 찾아보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솔직히 좀 위험하다면 위험하지만은 조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은 좀 먹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뭐 이때도 한번 올라갔다가 쭉 빼는 모습이 있었는데, 자, 앞으로도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20만 원 위에서 좀놀것 같아요. 시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진짜 뭐 3, 4만 원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진짜 뭐 1년도 안 돼서 벌써 이렇게까지 좀 올라간 거는 좀 회사의 자체도도 기회긴 기회지만 조금 좀 주식이 무섭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뭐 1년도 안 돼서 지금 뭐 4만 원에 머물던 게 지금 32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어마어마한 거죠, 여러분들. 자, 그래서 이렇게 뭐 올라가서는 좋긴 하지만 좀 한편으로는 아, 주식이 진짜 이래서 무서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, 이만큼 올라갔으면 또 이만큼 빠질 수도 있는 게 주식이에요, 여러분들. 그래서 항상 조금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는 조금 안정성을 갖고 좀 재무나 이런 것들,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직접 찾아보시면서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저희가 또 추천을 해드릴 종목은 페노션이에요.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3,880원 이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쪽 라인에 저항대 라인, 이쪽 라인을 돌파가 나와서 고개 드는 거를 보고 제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, 자, 이 정도 라인이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중기 추세가
뚫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것도 이슈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,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고점 이쪽 라인까지는 조금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최근에 좀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좀 기간이 3일 연속 들어왔고, 뭐 외국인도 오늘 동시에 들어왔어요, 기간이랑. 그러면은 조금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한번 좀 체크를 다 하시면서 좀 차트도 뜯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뭐 재무적인 거를 또 보자면은 매출액 자체가 뭐 그렇게 막 크게 변동성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, 2분기 때 적자가 좀 나왔는데 3분기 때는 어느 정도 좀 흑자로 돌아갈 수 있다,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좀 포트에 한 주 두 주라도 좀 사시면서 포트 정비도 하시고 좀 대응을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, 좀 다시 한번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